이제 헤라 엄마를 만나러 가잖아요. 네. 헤라 엄마한테 어떤 그림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정미야, 너는 어떤 그림 갖고 싶어?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생각해 보셨어요? 비밀이에요.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이제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니까 뭐 뭐라도 받아들여야죠. 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뭐야? 왔어. 서울에서 술 술로 언제 했냐? 6시에요. 6시에? 예. 아유, 이거 오렌지야 같이. 오, 맛있는 거 사왔다. 그 아가가 한의사예요. 그래서 정말 신의가 돼서 아픈 아가들을 다 치유해주고 싶은 예쁜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수행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반 아가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아가들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어떤 그런 자기 사명으로 수행을 하는 아가라 아마 영혼의 초상화가 그렇게 치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초상화가 되지 않을까. 진성이는 여섯째. 여섯째? 원래 다섯째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 왜냐면 벽이 하얀데 여기 TV가 남았잖아요. 소파에서 이제 TV나 이렇게 있는데 흰 바탕 벽에 검정색 TV가 있는데 일단 자각이 잘 될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든든하고 지켜줄 것 같고. 네, 신성이는 여섯째 애기. 에너지가 크지 않아서 여기 당연할 거야. 당연해. 자, 이렇게 딱 여기를 보고서 봐봐. 자,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예? 이거요? 시원하고 통쾌하고 멋지지. 통쾌하지. 가슴이 쏙 이렇게 내려가지. 시원하지. 야, 그림이 운다, 야. 그림 나네. 에너지 세다. 얘 세, 아주. 또 그림이 운잖아. 감당할 만해. 네 그림 가진 건 조그맣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네. 작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큰 그림은 안 은은하게 돼 있어. 가져가면 막 치니까 내가 그거 꼭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에너지는 아무나 묶어줘. 남자 에너지가 세야 되는데 네 남성성이 세서 오는 거야. 천하장사 자리라서. 어떻게 할 수가, 남자가 받아줄 수가 없어. 이 솔직히 얘기가 네 남편이 왜 저렇게 되는지? 네 사랑이.
아우 좋았어. 아니 난 저기 한의사학이라 그 치유자가 신의순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길래 치유의 여신 뭐 이런 거 그려주려고 했더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파트 새로 입주했는데 거기를 하얀 벽을 해서 갤러리처럼 꾸미고 영채님 그림을 걸고 싶대. 근데 하얀 벽에 TV를 까만 걸 놨대. 그래서 옆에 그림을 뭘 걸면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눈으로 하얀색과 검정색을 딱 감각이 있는 아기지? 인테리어까지 고려했어. 그려달래. 그래서 앞에서 그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그릴 때랑 딱 그 아기를 놓고 그릴 때랑 달라. 그 아기의 그 잠재의식 속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눈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채님의 사랑과 함께 그 아기의 그 존재가 담겨. 염원이 담겨버린 눈이 나오니까 눈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네. 또렷한 아주 총명하고 힘있는 눈동자가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여기 또 HR을 해야 되는데 너 어떤 색깔을 원하니까 황금색부터 해달래. 딱 자기 주장이 분명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딱 했더니 너무 예쁜 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저 아기는 마치 이제 신랑을 얻어가는 듯한 아, 이제 자기 신랑이 되는 거지. 예전에 상한 그림이 그 저기 그림이에요. 밤향제라고 고추 그림인데 그거를 침실에 걸었더니 날마다 침실 가서 거기서 뭘 거기 누워서 매일 그 에너지가 좋아서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그거를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림의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아기라 이번에 가져간 그림도 힘들고 고민 있고 의지처가 없잖아 저기가 혼자 사니까. 근데 남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영채님이.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미아가 행복해. 남편 잘 모시고 가서 영채님 남편 보호받으면서 외로울 때 친구도 해줄 것이고 힘들 때 하소연하면 다 받아줄 거야.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 신성애는 자식들 여섯째고요. 제가 영혼의 초상화 경매 당첨돼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오늘 얻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고 항상 바라보면서 헤라 엄마도 생각하고 영채님도 생각하면서 이 눈동자를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이유가 이 눈동자가 있으면은 항상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각의 힘이 더 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신성의 눈을 내가 얘기했는데 흔쾌히 헤라 엄마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그림과 진짜 찐사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